핵심 13번 도형이고요. 뭐 나머지나 우리 이 핵심 13번의 도형은요, 그냥 여러분들 아마 학부 시간에 많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냥 도형이라고 얘기하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만큼이 되느냐, 그다음에 뭐 부피가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조명 또는 공사 이럴 때 얼마만큼 터파기를 할 만큼 흙을 얼마만큼 내가 퍼내야 하느냐, 또는 얼마만큼 면적에 내가 조명을 갖춰야 하느냐, 이런 정도에서의 면적, 체적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면적, 체적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크게 선별해 드린 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원형, 구, 그다음에 원통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정삼각형입니다. 뭐세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는 같고 각각 60도씩 각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인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됐고요. 다음은 정사각형입니다. 뭐 정사각형 면적 못 구하시진 않으실 거죠. 우리 아마 실지수 할때 아마 정사각형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다. A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미터의 제곱의 단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뭐 알고 계시는 거고요. 원도 뭐 우리 뭐 원의 방정식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근데 원의 둘레 그리고 원의 단면적. 그래서 둘레는 2파이 R, 2파이 R.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지름에 2파이를 곱하더라라는 거였고요. 단면적은 파이 r의 제곱. 뭐 이거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간혹 혼동되시는 게구 나올 때죠. 표면적. 표면적이 어떤 거예요? 이 구의 전체적인 표면적이죠. 우리 조명 나올 때 표면적. 기억하시죠? 그래서 구의 표면적 4파이 r의 제곱이더라. 구의 최적은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세제곱입니다. 최적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 단위니까 미터의 세제곱, 그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더라라는 거. 그래서 구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면적의 넓이는 그냥 원의 면적이죠. 파이 r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원통, 원주고요. 보통 뭐 이거 나올 때 많이 뭐 어려움 없으십니다. 왜냐면 뭐 전체적으로 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구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의 표면적 얘기를 하면 어떤 걸 표면적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전체 표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체의 표면적은 예, 이 원, 둘레, 그리고 위아래, 윗변까지 전부 다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쭉 자르면 전체의 길이가 되고요. 그 길이의 전체 길이는 이 직사각형이 되죠. 직사각형 형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주 예, 2파이 r 곱하기 높이 하시면 이 원통 자체 표면적이 되죠. 그리고 위에 거, 밑에 거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2파이 r, 그다음에 전체 l, 그리고 더하기 예, 파이 r의 제곱 위에 거, 밑에 거에서 두개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원통의 표면적 얘기하면 간혹 이렇게 요거까지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학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죠? 전체적으로 도선이 지나가고 도선의 전체 면적으로 구할 때 얼마만큼 표면적을 관통하느냐, 이러한 자기장이 얘기할 때, 그럴 때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할 때 원통의 표면적은 그렇죠? 윗변 다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최적. 뭐 최적이야 뭐 정형적인 거죠. 정형적인 거. 윗변의 높이와 윗변의 면적과 윗변의 면적이 동일한 게 전체적인 기둥의 형태를 갖는 표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밑변분의 높이 하시면 되죠. 그냥 파이 r의 제곱에 높이 하시면 최적의 형태가 됩니다. 원뿐만 아니라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다 사용 가능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밑변과 윗변의 면적이 같을 때,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형태일 경우에는 그냥 밑변분의 높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정확하게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원형, 구, 그다음에 원주, 전체적인 표면적, 그다음에 최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예, 우리 학부 시간 때 뭐 열심히 암기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